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뿌리 나무라고 있어요. 예, 물뿌리 나무가 이렇게 올라갈 때 꼬여서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이나 집에 그 물뿌리 나무를 갖다 두게 되면 이렇게 되던 일도 좀 막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확장을 하신다거나, 이러면은 이 방향도 가리지 않고 동투도 생길 수가 있어서 사업운이 막힐 수 있고, 확장을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운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된다고 해서 확장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항상 이렇게 문이 좀 남쪽으로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의 운이 기운이 들어올 때 잘 들어와요. 예, 그래서 동쪽보다는 남쪽이 좋습니다. 뭐 금전적으로 좀 풍요로우시다면 금으로 된 것을 금으로 해서 자기 이름 생년월일 써서 몸에 지니고 다면 굉장히 좋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은으로 해서 은으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해서 똑같이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이렇게 사업운이 상승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에는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고추가 있어요. 붉은 고추, 홍고추, 큰 거, 말린 거, 이런 걸 세 개 들어가 나가는 쪽에는 왼쪽 편이고 들어오는 오른쪽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걸어오셔도 이렇게 부정을 많이 가시고 있고 가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많아요. 소꼬투레 있죠. 네. 했던 거. 네, 그런 거 진짜로 그렇게 했던 부분. 그런 거 갖다가 사무실 걸어놔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인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말 발굽 있죠. 네. 말 발굽. 다 쓰고 버리는 거. 그거를 갖다가 사무실 책상 아래쪽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진이잖아요. 그죠? 말은 앞으로 뛰죠. 뒤로 가진 않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갖다 놓게 되면은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앞으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뭐 사업이나 장사를 이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터를 잡을 때 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터하고 나하고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느 터에 들어가서 왜 시골집 같은 데 들어가도 잘 되신 분이 있고 어떤 집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는데도 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터주와 내가 이렇게 합의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터를 들어갈 때 달이나 일진을 맞는 달과 일진을 정해서 분명히 내일이 맞는 달인데 오늘 들어가면 하루 차이라도 가서 안 좋습니다. 내 좋은 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날도 맞춰야 되고 터도 잘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터를 다뤄줘야 돼요. 터에도 가면 내 집이다 하고 있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터주라는 귀신, 터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터신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예, 그러고 나면 그 터에서 있는 터신이, 터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손님들을 많이 불러옵니다. 그러면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잘 되는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예.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기운으로 봤을 때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어느 쪽이고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옆에서 좀 얘기해주면 그분들이 가서 흡사한 곳을 찾습니다.